모두 2회 20일 다 어휘네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Snowing. Snowing. S. N. S. N. O. W. Y. 헤이, 틀렸는데요? 스노우인데요, 얘는? 오케이, 스노우, 눈이죠, 눈. 또는 눈 내리다. 오케이, 스노우는 무슨 씨나 무슨 씨로 사용돼요? 이름 씨. 이름 씨 또는? 하다 씨. 이름 씨나 하다 씨로 쓰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하이크. 하이크. H-I-K-E. 오케이, 다음. 스노우이. 스노우이. 얘가 스노우이죠. 스노우이 웨더 한 뭐예요? 눈 내리는 날씨. 오케이. 그럼 스노우이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죠? 스노우하고 스노우이는 씨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fish. fish고요. 무슨 씨나 또는 무슨 씨로 사용돼요? 이름 씨, 하다 씨.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exchange present. 오케이. 그래서 이 x a n g e p r e n s t s t s 이렇게. 헤이, 많이 틀리네요. exchange라며, exchange. ex, chi, ain, g, pre, sent, to, 선물들, pre, sent, to에 여럿이니까 present, exchange present. 쓰기 숙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오케이. Spring. S-P-R-I-N-G. 오케이. Spring이 또 다른 뜻은 뭐도 있던가요? Spring? 예. 봄이란 뜻 말고. Spring? 다른 뜻도 옆에 써놨는데 안 맞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Warm. Warm. W-A-R-M. 그렇죠. 계속해서. Have a party. Have a P. A R T Y. 그렇죠. Windy. I wind. 어느 거? W I N D.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Wind. Wind. Season. Season. S E O S S-E-O-S-O-N-S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season. season이고요. 계속해서 fall. fall이고요. swim. swim. S W-I-N. 오케이. summer. summer. S U M M E R. Okay. Nope. Windy. Windy. W I N D. Okay. 그러면 windy day는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Okay. 그 windy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It is windy는 뭐예요? 그것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럴 때 날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it은 물론 그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날씨 얘기할 때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많이 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쓸 수 있죠? 네. 그쵸? 바람 분다 라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시 뒤에 이름씨를 넣어서 어떤 날, 뭐 어떤 사람, 뭐 어떤 뭐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windy, 바람 부는
어떤 시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surf. surf. s u r p 아니 u r 아니 s u r f. 예, surf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물론 이렇게 이름씨로도 쓰이지만 하다시로도 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nter. winter. w i n t e r. 오케이. wear a costume. w w e a r o c o s t u m e. 그렇죠, wear a costume. 아주 훌륭하고요. 여기서 change. change. c h a n g e. 오케이. 그러면 change는 이런 뜻인데 exchange는 무슨 뜻이에요? exchange. 바꾸다. 그렇죠. 교환하다, 바꾸다. 됐습니까? exchange present 할 때 나왔죠. change는 바꾸다, exchange는 교환하다. 오케이. 계속해서 hiking. hiking. 그렇죠. 하다시에 ing 하는 중인 하는 것. h i k i a. 조심해야 될 건 하이크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로 끝났을 땐 이 빼고 ing 한다는 거. 계속해서 조깅. 조깅. 그렇죠. 하는 중이 하는 거. J-O-G-G-I-N-G. 오케이. 얘는 특이한 점이 하다시일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G를 한 번 더 쓰고 ing 붙여야 한다는 거. 계속해서 cold. cold. C C-O-L-D. 오케이. 여기서 얘가 아까 나왔던 조그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swimming. swimming. S S-W-I-M-M-I-N-G. 그렇죠. 얘도 조깅처럼 원래 하다시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지막 글자 한 번 더 쓰고 ing 한다는 거. 그 다음 계속해서 Have a dinner. Have a dinner. H A V E O D I N N E R. 오케이. 자,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말은 하루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have dinner입니다. 어 쓰지 않아요. 저녁 먹다가 뭐라고요? I have a dinner. Have a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어 없습니다. Have dinner. 오케이. 그다음 Watch movies. 오케이. W W A T C H M O V I E S. 그렇죠. 궁금합니다. Watch movies. Watch의 뜻은 시계. 시계? 그럼 시계 영화입니까 이건? 물론 Watch가 시계라도 있지만 여기 Watch의 뜻은 시청하다. 보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시청하다, 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hav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가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먹다. 보니까 가지다 라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먹다. 먹다 라는 뜻도 있죠. 하다시, 하다시. 두가 들어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쭉 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외에도 fishing도 있었고요. 오케이, swimming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틀린 단어는 season, 그 다음에 exchange 하고 아까 전에 쓸 때 exchange 해서 틀렸습니다. exchange가 아니고 취소리 빼먹었죠. 그 다음에 present 선물이라는 뜻의 present의 스펠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present 맞습니까? present입니다. present. 오케이. 그 다음에 season and season에서는 이 소리 나는 EA가 들어있습니다. EA, EA, C 하고 zen 입니다. season. 바다 아들 같네. 이렇게 써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nowy 하고 하다시와 아 뭐야 어떤 시하고 가만 보니까 아까 전에 바람이었죠. wind는 바람이었고 windy는 바람 부는. 날씨를 얘기할 때 어떤 시 같은 경우에 y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만나본 것 중에서 이런 거 만나본 적 있는데요. 이거 뭐였더라?
raining. rainy 배웠습니다. rainy 비 내리는 비 비오다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뭐예요? 비 내리는 날. 비 내리는 날 어떤 날? 비 내리는 날. 뭐 이렇게도 어떤 시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름씩 꾸며줄 수도 있고요. 이름 뭐겠어요? 비 내린다. 비 내린다. 그렇죠.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 이름 시를 꾸며주거나 어떤 날 비 내린 날. 비 동사랑 같이 합쳐서 어떻다 비 내린다. 맞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warm, warm, snowy, windy, warm, snowy, windy, cold의 공통점. 날씨. 그리고 무슨 시다? warm, snowy, windy. 어떤 시? 어떤 시들이죠, 전부 다. 그 다음에 교환하다 exchange고요. change는 뭐였더라? change. change. 바꾸다, 바뀌다. exchange는 교환하다. Okay, season. 그다음에 fall. 가을이란 뜻으로 fall 말고 하나 있었지. 뭐였더라? autumn. A. A U T U M N. 오케이, 저 어려운 스펠링인데 잘 알고 있네요. autumn, autumn도. 얘는 물론 떨어지다는 뜻은 없습니다. 가을이란 뜻일 때 autumn과 fall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surf, 뭐 이제 오늘 문장 할 건데 surf가 surfing 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꺼번에 영어로 말하면 뭐죠? spring, summer, autumn, winter. 그렇죠.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autumn, winter. 그 다음에 하다 시도 몇 개 보입니다. watch, have, swim, jog, hike, wear, surf, 그 다음에 swim, fall, 떨어지다 할 때, have, exchange, hike, 이런 하다시들도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동이 하고 이런 것들, 오늘 틀린 거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어려운 거 받았기 때문에 따로 쓰기 숙제 내지는 않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